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더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사십니까? 굉장히 덥죠. 이스라엘의 사막이 낮에는 이렇게 덥고 밤에는 겨울 영하 날씨로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하루의 날씨가.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이는 활동할 수가 없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없이는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본문에 읽은 말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생겼어요.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찬양할 때부터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 자세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옆 사람 30년 만에 만나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때는 앞에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입은 딱 닫으시고 지금부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도 끝날 때까지 그러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지난 한 주간은 좀 멍멍했어요. 독일 가는 비자가 전체 다 불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자를 내어줘야지 우리가 독일에 갈 수가 있는데 신청한 모든 사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모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독일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그러실까요? 그죠? 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을 닫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명령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있던 집도 버리고 그 우르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친척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오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있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죠. 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 시대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을 모두 애굽에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였고 마침 먼저 가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편안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끌어 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 야곱 가족들을 이끌어 갔으면 그곳에서 또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아무 일 없도록 잘 지내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요셉이 왕으로 있을 때는 수상으로 있을 때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게 했지만 요셉이 죽고 그 다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왜 형통하게도 하시고 왜 불통하게도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무조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라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또 어렵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도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가라 했을 때 갔습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디아스포라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많은 중국 동포들과 그리고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나 큰 기독교 행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편만에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에는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조그만 이 곳에서 1층에서 따로 드리고 2층에서 따로 드리고 청년부 따로 드리고 한어반 따로 드리고 유치부 따로 드리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각자 각자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이런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약간은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를 타고 흘러나가는 그런 무대의 중심에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쾌적한 곳에서 너무나 대단한 곳에서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우리 내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께서는 예, 자신의 오라버니를 디아스포라 행사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이런 이제 행사에 초청을 하고는 집사님께서 늘 마음이 좀 불안불안했어요. 이런 행사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이 잘 적응을 할까? 이제 굉장히 막 걱정을 하면서 섬겨드리면서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는 날 이제 이 집사님 걱정했어요. 우리 오라버니께서 다시는 안 온다. 내년 그런 얘기를 할까봐 아주 긴장을 했는데 그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에 내가 또 와도 되니? 또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분이 전도 대상자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축제 가운데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환하시면서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붙들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회를 잡고 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죠.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오고 싶다고 얘기하시던 이분께서 참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좀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 뭐 그런 거를 믿니? 왜냐하면 중국에는 기독교가 흥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신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아프고 어쩌고 어쩌고 하는 분들만 예수를 믿는다 이런 통념이 그게 맞지는 않는데 그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 중국 백성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만 가시면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셔요. 그래서 숨어서 교회 다니시고 떳떳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예. 대회 행사였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죠. 우리는 중국밖에 모르고 여기에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옹기종기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몰랐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회였고 행사였습니다. CTS 기독교 방송에서 CGN 방송에서 우리 모든 것을 촬영하고 세계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 전파로 내보내주는 이런 행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일에서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고 예, 그래서 우리도 시간을 내서 함께 하려고 참으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그 비행기 회사에서 아주 싸게 파격적으로 비행기 값을 깎아주겠다고 할인해 주겠다고 예, 승낙했고 또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준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일 영사관에서 돌아온 소식이 예, 비자 전체
허락할 수 없다. 전체에 불허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전체를 내줄 수가 없다고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독일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분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대사관에서도 다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우리가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모든 서류를 다 장만해서 준비해서 냈는데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줄 것 같이 해서 우리도 더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경찰국에서 안 돼. 안 된다. 결정을 해서 비자를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가 와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편에서는 참 여러 가지 타격이 많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우리의 마음이죠. 왜 우리를 못 믿는가? 우리는 그럴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더 많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껏 하고 그래서 더 신앙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모두를 다 불법 체류자들로 취급하는가인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상처를 받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참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주하게 했는데 그럼 애굽에서 편안하게 형통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노예가 되어서 노예 신세가 되어서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방에서 나그네 되어서 이방 백성을 섬기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신세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어요. 자, 이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이들이 자 애굽으로 건너간 것은 누구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까? 이삭 아닌 그 후에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시대 몇 대를 건넜잖아요. 그때 건너갔는데 자 그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에 나타나면서 차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이런 사실을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이것은 자 애굽에서 계기된 거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노예 신세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불통하게도 하신다는 것이.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고 하나하나하나 다 잘 되어 가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런 일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신 분 하나님이시오. 지금의 비자를 막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지난주에 참으로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91세예요. 참 오래 사셨죠? 근데 이제 늘 이렇게 약하고 늘 이렇게 마르시고 연약하시고 별로 건강하지 않으신데 이제 내 동생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적절하게 처방을 해서 너무 지극히 간호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지금 모든 육체의 기능이 그냥 정지되는 그런 순간까지 갔어요. 지난주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쯤은 갑자기 막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이 정지가 됐어요. 그거는 질식사라고 완전히 심장이 정지가 됐는데 죽음이 온 거죠. 그랬는데 심폐소생술로 그러니까는 이제 막 심장을 눌렀잖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은 이렇게 갈비뼈가 다 부러진대요. 그 정도로 세게 해서 심장을 건드려야지 심장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는데 20분 동안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시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 이런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그 얼굴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굴이 빛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런 생생한 사람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 가죽과 가죽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 정신은 또 말짱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 모든 이 생명의 신체의 기관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정지해 갈때 굉장히 아프다 하더라고요. 온 몸이 그렇게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 대장과 내장의 콩팥의 기능도 다 이렇게 마비가 돼서 뭘 먹어도 이렇게 배설물이 나가지가 않고 계속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하고 또 위장의 기능이 전부 다 정지가 되니까 하루에 조그만 요구르트 요구만 이렇게 들어가도 그것이 위 안에서 썩어버려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마셔도 이 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식도와 기도를 그거를 닫는 그 기관이 저기 제대로 안 되니까 마시는 물까지도 폐로 가는 거예요. 그 마시는 물이 폐로 가면은 폐렴이 돼가지고 막 염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관은 거의 다 정지가 되는데 정신은 말똥말똥 하셔가지고 이 아픔을 다 느끼고 계세요. 이제 그러시다가 지난번에 뭘 이렇게 침을 잘못 넘겨도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질식사를 하셨는데 이제 의술의 힘으로 살리셔가지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통 없이 가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언제 가실까요? 얼마나 더 사실까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보는데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알려주지를 않으세요. 하루를 더 사신다, 이틀을 더 사신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막연하게 매일매일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중에 돌아가시는지 알고 오늘 설교를 박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셔서 제가 또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이런 우리 1분 후의 일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알지 못.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은 한낱 피조물이야.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경배와 찬양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순종이에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궐 같은 곳으로 안내하지 않으셨으니 광야로 안내를 했어요. 그렇게 노예로 고생하던 이들을 구해냈으면 당장 좀 편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편한 그 편리함을 주지 않으시고 불편함을 줬어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잘 곳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런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광야란 곳을 지날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렇게 불평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어디까지 인도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머무르면은 얼마나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인을 주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자, 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자, 이제 짐을 꾸려서 가는 거예요. 한 곳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죠. 이동해야 되죠. 이 많은 백성들이 다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어깨에 메고 지고 씻고 이렇게 해서 또 한없이 갑니다.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구름이 멈추면 어떡해요? 이제 짐을 풀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짐을 풀어서 한 달 있을까요? 두 달 있을까요? 몰라요. 자, 누가 사인을 주시는가 하면은 구름이 그러죠. 자, 민수기 9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예. 자,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구해내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좀 고생시키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생을 시키냐면은 자, 신명기 8장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생을 시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형통함도 주시고 불통함도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딱 하나 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 그 광야의 뜨거운 곳에서 지켜주시잖아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열게도 하시고 지금까지 열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디아스포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닫게 하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또 닫으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하나님 그냥 묵묵히 인도하세요. 자, 우리는 열게 하실 때는 그냥 또 따라가면 되고 닫을 때는 멈추면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 민수기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순종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 경험하는 광야 생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과 불안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없죠. 자, 이번 우리는 독일 비자 문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국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렴풋이 고민은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른 척, 안 그런 척, 아예 괜찮을 거야. 덮어놓고 우리 눈을 가리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우리는 이거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모두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 그것을 불허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똑바로 보아라. 똑바로 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인정하기 싫죠. 받아들이기 싫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분노가 생기고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똑바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국은 대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가는 대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중국 백성들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중국 백성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한중사랑교회 성도라 하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탄원서 써서 집사다 도장 찍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줍니다. 한중사랑교회는 정직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한중사랑교회에서 집사라 하면 남들과 다르다 하고 알아줍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이것을 독일에서는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온 중국 백성이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존귀하고 보배로워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아는데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이런 우리를 몰라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 중국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억만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한다고 해서 진실성과 정직성과 성실성은 우리가 인정받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 식구들 보세요. 주위 사람들 보세요. 중국 13억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3억 인구가 그렇게 살아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중국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도 따라 살아가자고 우리가 소리소리 외쳐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알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알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 중국 13억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요.
한중사랑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 안으로는 우리가 이 동포들을 안는 거죠. 처음에 여기 올 때 모르잖아요. 그냥 한국 가면 돈 번다 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자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중사랑교회의 사명입니다. 안으로는 그러나 또한 밖으로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중국 백성들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인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온 세상 위하여 집사목 중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